제가 좋아하는 한국말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에요. 어머니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어머니, 어, 나무, 들, 어, 개울, 어, 웃음. 또 하나 좋아하는 좋아하는 게 있는데 밥. 어, 이런 단어들을 어, 듣거나 머리 속에 떠올리면은 그 단어들이 왜 이렇게 표현해내는 어떤 그 따뜻함. 어, 넉넉함 그런 것들이 제 가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되면 이제 이웃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어,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제 백화점 앞에 가보거나 관공사 앞에 가보면은 우리 감리교회의 우리 형제 교단인 구세군에서 구세군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자선 난비를 가지고 나와서 종소리를 울려가며 부루한 이웃을 돕자고 외칠 거고요. 이제 TV와 신문에서도 이웃돕기를 하자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면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기에 오늘부터 4주 동안 성경에서 과연 우리에게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살았던 집 중에서 제 머리에 떠오르는 가장 처음 기억은 경기도 관인에 있는 자그마한 집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 교회의 전도사였고요. 저희 집의 그 마당 건너편에는 월령이네라는 이웃이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월령이라는 이름이 그집 아줌마 이름인지 그집 딸내미 이름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종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신방을 나가실 때 저를 그 집에다 맡겨놓고 나가곤 하셨습니다. 지금 또 기억나는 사건 하나는 그집그그집 그, 그집 앞에는 그 꿀벌통들이 가지런히 있었는데 어, 제가 그 꿀벌통에서 나온 벌떼에게 공격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섯 살 때인데요. 어, 열심히 도망을 쳤지만 제 머리에만 열댓 마리가 침을 꽂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남의 집 요즘 보니까 남의 집 개에 물리면은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때 그것도 남의 집 벌이니까 저를 쏴서 제가 소송을 걸면 혹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땐 잘 몰라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멀쩡히 가만히 있는 그 벌집을 쌀이까지로 쑤신 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딱히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근데 누구는 건강을 위해서 봉침도 맞는다는데 저는 벌떼에게 쏘였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도 이 정도 건강을 유지하는 게 혹시 그때 벌에 쏘여서 그럴지 누가 알아요? 또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완전한 대머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때 봉침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벌집 한번 쑤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그 다음에 제가 이사했던 집이 강원도 철원군 신술리에 있는 집이었어요. 삼사단 백골 부대 본거지고 제가 거기서 그 백골 유치원을 나왔죠. 저희 집 옆에 있는 이웃 집은 그 빵을 만들 과자를 굽고 빵을 만들어서 그 군부대에 납품을 하던 집이었습니다. 어 봉연이네라는 이웃이었는데요. 그 집에서 그 건빵, 빵 그리고 생과자 예전 에 생과자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모릅니다. 또 이제 납품을 해야 되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포장을 하다가 부서지거나 그런 거는 반드시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그걸 제가 다 먹었어요. 이제 봉연이네 봉연인의 집그 어머니는 저희 그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다니셨고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던 분이셨어요. 또그 아들 봉연이 형 제가 봉연이 형이라고 불렀는데 그그 봉연이 형과 굉장히 잘 친하게 놀았습니다. 얼음배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 얼음배를 타고 노는지 겨울에 그것도 그 형에게서 배웠고요. 수영하는 법도 그 봉현이 형에게서 배웠고요. 미꾸라지 잡는 법도 그 봉현이 형에게서 배웠습니다. 제가 그 형을 굉장히 존경하고 많이 따랐어요. 제 인생의 멘토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그 형이 9이었습니다. <laughs> 어,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 봉현이 형의 어머니께서 지난주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참 많이 울적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제가 살던 동네에 동양인이라고는 딱 저희 식구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제가 그 동네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 구글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찍은 그 동네 사진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무서운 세상이에요. 저기에 나왔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제일 왼쪽에 중간에 있는 저기억자로 꺾어진 집이 제가 살던 목사관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바로 오른쪽에 붙어 있는 저큰 집이 어, 토니 그레이라는 아저씨가 살던 집인데 어, 그 아저씨는 그 보험회사를 다니는 직원이었고 또한 그, 학, 그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의 그 미식축구 그 코치였습니다. 이분은 취미가 어, 사냥이었는데 중간중간 총 들고 아들하고 아들들하고 어디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면은 어, 사슴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고요. 가끔은 냉동되어 있는 다람쥐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자기가 잡았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다람쥐가 아니라 거의 토끼만한 다람쥐가 있어요. 그것들을 이렇게 갖다. 근데 다람쥐는 제가 못 먹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저희 집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도록 이렇게 어, 돼 있는 저 집은 어그 어, 굉장히 이제 그 포도원을 운영하고 그 양조장을 운영하던 부자 집이었습니다. 그집 아들하고 저희 큰 아들하고 동갑내기였기 때문에 참 친하게 잘 지냈고요. 저희 집그 위쪽에 보이는 약간 또 비슷듬하게 있는 저 집의 주인 아저씨 이름은 엘비스라는 할아버지인데 이름이 엘비스라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귀가 잘안 들리는 분이었는데 대신 그 동네에 이상한 차가 들어오면 반드시 차 번호를 적어 놓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 저분의 아내 되시는 그 할머니는 잠옷을 입고 있다가 중간 중간에 집 밖에 나와서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유명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옆집 아주머니는 캐런이라는 그 할머니인데 가끔 저희 교회도 다니기도 했었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 다녔던 분이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빨간 차가 서 있는 그 앞에 있는 집이 있습니다. 어 저집 아저씨는 그 공동묘지에 그, 그 비석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분이었어요. 이분들 모두가 저의 이웃이었고 어, 동네의 유일한 그 동양인 저와 같은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 대해 주었던 아주 좋은 이웃들이었습니다. 이 이웃이라는 말은 참 정감이 가는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없어서는 안될 그리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작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책들 중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었습니다. 그책 제목이 The Art of Neighboring, 이웃이 되는 법이라는 제목이에요. J. 어, p a t h 이라는그 콜로라도 덴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또그 Dave r u n 이라는 Dave r u 이라는 목사님이자 또 유나이, 어, 그 시리 유나이트라는 단체의 리더가 두 분이서 이제 같이 이 책을 썼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책의 앞에는 그 제목이랑 그 그림이 나와 있고 뒤에는요. 그 책의 간단한 요약 내지는 그 책을 칭찬하는 말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뒷면에 이러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그 말을 아, 참 좋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티커로 만들어 가지고 차 범퍼에다 붙인다든지. 아니면그 말이 너무 좋으니까 액자에 만들어서 집에다가 장식을 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캘린더에다 이렇게 써 가지고 그 달력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는 그런 일들은 많이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일을 직접 우리가 실행을 하기보다는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아, 보기 좋다. 좋은 말이다. 그렇게만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책이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다 따른다면 어떠한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날까? 혹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난 2000년 동안 인류가 고민해왔던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있었는데 혹이라도 우리가 모르고 지낸 것은 아닐까? 그런 질문을 거기다 던져놨어요. 어,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이 쓰여진 동기가 어느 날이 덴버 지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 도시를 위한 기도회를 열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이 덴버시에 있는 그 시장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시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시장님이 딱 하나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장이 말하기를 어, 목사님 창피할 정도로 간단한데요. 우리 도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이웃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살피고 서로 돌보아 준다면은 아마 우리 도시 안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웃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 준다면은 노인들을 돌보아 주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도시에 많은 노인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고 청소년들을 돌보아 주고 청소년들을 케어해 주고 사랑해 준다면 많은 청소년 문제들이 사라질 것이고 또 범죄율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도시를 위한 자원봉사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의 집값이 부동산값이 올라갈 것이고 자살률은 떨어질 것이고 이웃들이 서로 돌보아 준다면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이 정치적인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거기에 대해서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전략적 제안을 하신 것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 따른 것이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셨고 굉장히 여러 번 심각하게 가르치셨어요. 오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떤 것이 율법 가운데서 가장 큰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열 가지의 것시있데그 중에 가장 큰것 하나 꼽으라 그러면 하나죠. 가장 큰 거니까. 가장 큰 거는 하나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나만 하시면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정답이죠. 아주 좋은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잘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목소리 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 어린이들이 가장 처음으로 암송하게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게 심지어 이름도 붙어 있어요. 쉐마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쉐마라는 것은 들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어린이들은 들어라 뭡니까?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가장 먼저 암송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 신명기에서 말하듯이 머리에 어 이게 미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표를 만들고 여기다 하고 손목에다 매어서 기운을 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머리에 보면 이렇게 까만 상자 하나 보이죠. 저 안에다가 성경 말씀을 적어 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말씀이 바로 이 쉐마예요. 이 상자 요끈 요거를 이제 테필린이라 고 그러는데 그 안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반드시 들어가요. 유대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그것이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답을 하나 더 주셔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가 뭘까요? 그 바로 첫 번째 개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을 하, 두 번째 정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것과 같다. 이 얘기는. 첫 번째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첫 번째 것만큼이나 큰 개명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예수께 와서 이 질문을 던졌던 유대인은요 답을 두개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상을 뒤집어엎고 답을 두 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명이니라 이 얘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두 가지에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두 번째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쉐마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리에 있는 이 상자에 말아서 집어넣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적이었습니다. 헌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율법을 항상 지키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하지만 그들은 종종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명목하에 이웃을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향하여 부정하다느니 너는 죄인이라느니 하면서 아예 이웃과 떨어져서 사는 상종치도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두 가지를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너희가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할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다 찾아보면 여덟 번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께는 그 공생의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는 사랑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은 어떻게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왜 사랑하는가,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시고 많이 가르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에 실패하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서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사랑에 실패하면서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사랑에 성공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했다면 성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이웃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이웃을 향하여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원하고, 욕망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품고 싶어하고, 그러한 마음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것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가지고 싶어하고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받는 나의 사랑을 받을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호두파이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어, 영어로 예, 피칸 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호두파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다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맛있는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맛있는 호두파이 중에서도 제가 제 아내가 만든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그걸 제일도 좋아해요. 어디 뭐 유명한 레스토랑이나 가게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 아내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그 위에 있는 위에 깔려 있는 이 호두는 막 바삭하고 고소한게 입에 탁 이렇게 들어오고 그 씹히는 소리며 촉감하며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부드러운 내용물이 입안으로 쏙 들어올 때는 정말 맛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제가 그걸 느낄 정도로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불행히도 제 아내는 한국에 이사하고 나서 집에 호, 오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저한테 한 번도 지난 2년 반 동안 한 번도 호두파이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런데요, 저는 호두파이를 좋아하고 그것을 먹고 싶고 그것을 가지고 싶지만. 그 호두파이의 미래가 잘 되도록 기도한 적은 없어요. 대신 저는 호두파이를 먹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긴 하죠. 저는 호두파이를 먹고 싶은 거지, 호두파이를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바로 그 일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서 일어나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일하고 기도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언급했던 그 The Art of Neighboring이라는 그 책에서 그 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그 시장 옆에 있던 그 비서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들께 합니다. 우리 그 시, 도시 우리 시청에 있는 그 도시 계획과의 관점에서 보면요, 목사님들 기독교인들 이웃을 가진 것과 비기독교인들 이웃을 가진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저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비기독교인 이웃이 있거나 기독교인 이웃이 있거나 이제 3자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해. 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이웃들입니다. 또 어떤 세상 사람이 이야기해요. 어 크리스천 이웃을 가진 것하고. 어, 비크리스찬 이웃을 가진 것하고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때 이웃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리 이웃들이죠. 그래야 그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를 케어, 케어해 주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배워야죠, 우리가. 전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 발자국만 더 진전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그저 좋은 주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만 듣고, 아, 좋다. 그리고 끝나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을 함으로 세상을 바꾸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아멘을 좀 작게 하셨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한번 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주보를 펴 보시면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그 구역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홉 개의 네모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홉 개 아홉 개의 빈칸 가운데 정 중앙에 있는 요 집이 바로 여러분들의 집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집에 사시는 사람들의 이름을 다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아내, 남편, 자식들의 이름을 싹 거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사시면 다 집어 넣으시고,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해피나 쫑 있으면 다 적어 놓으세요. 자, 그다음 이제 여러분들의 이웃들의 이름을 쓸 차례입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단독주택에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앞집, 옆집, 뒷집, 코너에 있는 집 이렇게 해서. 어, 여덟 개의 이웃의 이름을 다쓸수 있는 분들은 쓰시고 최소한 다섯 개 이상은 쓰시기 바랍니다. 쓰시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아파트에 사신다면은 어, 여러분들의 윗 집, 아래 집, 아래 집의 앞 집, 우리 집앞 집, 윗 집의 앞 집, 이렇게 다섯 집의 이웃들의 이름을 지금 적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대로 다 적어 넣으세요. 답답하시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웃을 사랑하시려면요 그들의 이름 정도는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최소한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정도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하겠다고 앉아가지고 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고 있나요 그들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나요 그들의 이름을 아는 것은 좋은 관계를 맺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맨날 어, 저기요. 뭐 여보세요. 그쪽이요. 뭐 이런 식으로만 어떻게 대화를 해요. 여러분들 아마 그그 그 눈인사는 서로 간에 나눠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우리 집그 이웃들과 누가 어디 사는지는 압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게 다예요. 의미 있는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자, 한번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웃의 직업을 아신다면 쓰시고요 그들의 관심, 그들의 애들 이름, 기사 등등 여러분들의 이웃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아홉 칸을 다 채우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2부 예배 때는 몇 분이 계셨어요? 아, 저 뒤에 계시고 자, 나는 최소한 다섯 칸을 채웠다 미국에서는 평균 10%가 손을 들었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1% 정도밖에 안 되네요. 사실 창피하지만 저도 미국에서는 우리 이웃이 누가 살고 있는지 다 알았었는데 한국에 와서 아파트에서 살다 보니까 2년 반을 살면서도 저 빈칸을 다못 채우겠더라고요. 누가 사는지 얼굴은 아는데 그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 보지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수업시 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설교는 수업시 들었으나 우리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 이웃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하는 동안 매주 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치겠습니다 어, 앞으로 여러분들 4주가 남아있으니까요 이웃을 찾아가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어, 앞으로 이웃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숙제예요 이웃의 이름을 알아 놓으시고 여러분들 오미자차 타고 커피 타가지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과일 깎아가지고 찾아가시든지 부르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떻게 서든지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군지 그들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뭐 구자번호와 비밀번호 같은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좀 달라도 괜찮아요 예전에 우리 집에서 쿵쿵거렸다고 막 핀잔을 한 집도 괜찮아요 찾아가서 대화하시고 말문을 트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이름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시기 바래요. 그런 일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말을 할수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 내성적인 분들한테는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새벽에 일 나갔다가 밤 늦게 오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혜롭게 어떻게 잘좀 방법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내나 남편을 대신 보낸다든지 어떻게서든지 한번 그 이름을 좀 알아보세요. 또 이름 알아보랬다고 남편 보내가서 같이 술 마시고 이름 알아와 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가서 어떻게서든지 이웃들에 대해서 좀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시는 바로 그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웃의 이름을 알아냈거든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은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이름도 이름도 배웠고 어떻게 사는지도 배웠고 그들의 직장도 알겠고 누가 사는지도 알겠고 그들의 필요도 알았는데 여러분 이웃을 잘 사랑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한 가지는 이웃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필요하다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그주보에그 오른쪽에 써놨는데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사실 이웃들 중에는 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도 마주 대하기 싫고 말을 섞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그들에게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웃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뒷 부분에 한 말씀이 더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나는 여호안이라. 이 말씀은 어떤 명령서를 쓴 다음에 마치 뒤에다가 명령을 내린 사람의 사인이나 도장을 거기다 찍어 놓듯이 나는 여호안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딱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나는 너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할 자격이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니 사랑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너희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죠.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어 저는 여기 10단지에 아파트에 사는데요. 저는 11층에 삽니다. 근데 우리 바로 위에 12층에는 노부부가 사셔요. 근데 가끔 그분들의 손주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손주 놈들이 천방지축이에요. 얼마나 쿵쾅거리고 뛰어노는지 밤 10시에 피아노를 치질 않나 새벽부터 막 쿵쿵거리면서 뛰질 않나? 가끔은요, 이렇게 뭔가 콩콩콩콩콩콩콩 하는 소리가 들려요. 골프공 튀는 소리. 아, 그거 굉장히 짜증나요. 그렇지만 저는 꼭 참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집에는 다섯 살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들이 우리 아랫집에 주는 피해에 비하면요. 그 윗집 애들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랫집은 우리 집의 잘못을 눈감아 주고 용서해 주고 참아 주는데, 제가 윗집 애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와서 좀 소란스럽게 한다고 그걸 가지고 막 뭐라고 원망하고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이렇게 참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참아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것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눈 감고 귀 막아버리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잠언 3장 27절 28절에는 아주 실제적으로 어떻게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앞에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뭐 내년이나 뭐 다음 달이 아니라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관심 가지고 연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내집 주변에 있는,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떠나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이웃, 필리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잠시 우리 영상실에서 준비한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아끼지 말며. 필리핀은 지구촌의 개념에서 볼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때 우리 한국의 이웃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중으로 고통에 있을 때 우리를 도왔던 16 이웃 나라들 중에 하나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선을 베풀 힘이 있고 그들은 우리의 도움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굉장히 오랫동안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렸다가 상황을 봐서 도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웃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이웃 사랑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드립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구제 헌금 봉투가 들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정성껏 우리의 이웃 필리핀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지난주에는 추수 감사 헌금하고 한달 후에는 성탄 헌금해야 되는데 필리핀까지 도우라고요? 예. 하지만 저는 여러분 무조건 다 일을 하라는 이 일을 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단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 선을 베풀 힘이 있는 분들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전부 다 필리핀을 돕는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복이 있는 한 사람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웃 사랑하는 것을 이번 주에 함께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꿈을 꿔 봤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중에 그 장례식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동네에 너희도 같이 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죽거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줄 아세요? 여긴 교회니까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데려다가 그 동네에서 같이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이웃이 되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요. 크리스마스의 사건.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이웃이 되신 사건이에요. 저 멀리 하늘의 거룩한 곳에서 떨어져 계시던 분이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교회는 약2000 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꿉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등록된 가정 하나하나 2천 개의 가정 하나하나가 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웃 사랑하기를 실천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까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에 산다 치고 우리 앞집과 우리 윗집과 그 앞집 그리고 우리 아래집과 그 앞집 이 다섯 집을 우리가 이웃으로 정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파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모든 한사랑 교회의 식구들이 다 이렇게 산다면은 어떠한 일이 이 양천구와 강서구에 일어날까? 우리가 다섯 집을 사랑한다면은 우리 이천 가구니까 약만 가구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선한 일을 하겠죠. 그 집에 3명씩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3만 명이에요 대충 잡아도 3만 명의 이웃이 우리 한사랑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한사랑교회의 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을 부르면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진실한 마음과 그 마음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소.